베트남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소득 개선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위기에도 저점 대비 120%가량 상승하며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상당 기간 아웃퍼폼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 2022년 4월에 들어서는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베트남 펀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장님과 베트남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베트남 펀드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나 싶다가도 너무 많이 올랐나? 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투자 타이밍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4월 들어서 베트남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최근 베트남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3월 1일 이후 베트남 호치민 지수는 12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4월 들어 단기에 15%가량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의 원인은 크게 대외적인 변수와 대내적인 변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변수는 모든 글로벌 증시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미국의 조기 긴축,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봉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보다 내부적인 이슈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FLC그룹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고 떠낭민 그룹 또한 채권을 불법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작스럽게 위축이 되면서 비이성적인 투매가 나왔었는데 연쇄적으로 신용계좌에 대한 반대매매, 즉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주가 폭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차장님, 이러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베트남의 장기 성장에 제동을 걸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을 예단하기 쉽진 않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베트남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제적인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증하는 것이 최근 베트남 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받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는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베트남 시장의 성장을 눈여겨봤던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였었다면 이번 조정기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경제의 성장입니다. 베트남 시장은 코로나 이전 평균 6%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온 국가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코로나 위기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6%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서 최대 수혜 국가가 베트남일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마저도 공장을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애플도 베트남의 생산량을 늘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요. 교역량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입니다. 3월 중순부터 외국인 관광에 대한 전면 개방을 통해서 내수 소비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료 그리고 리테일 분야의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에도 베트남 펀드가 있죠.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펀드인 한국투자 베트남 크로스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펀드의 장점과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06년도에 베트남 사무소를 시작으로 현재 1조 원이 넘는 베트남 펀드를 15년 이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베트남 펀드입니다. 2021년도에는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리서치 인력을 대폭 확대했으며 이러한 규모와 경험을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베트남 기업 분석과 정보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측면에서 저희는 하반기부터 퀄리티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지속해왔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에 따른 민감도를 지속적으로 낮춰왔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대비 제한적인 하락폭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수출 중심의 기업, 원자재 상승 수혜 기업, 소매 유통 기업 등의 액티브 쉐어를 통해서 초과 수익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베트남 시장에 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차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트남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베트남 투자를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베트남 그로스 펀드가 투자 대안으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